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그리고 영속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고 그 건축물을 통해서 도시를 일깨우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건축가라고 보는데, 그런 건축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기억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을 일깨워주고 깨달아주고,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건축가고, 기억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그 누적된 기억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여기 근처인데 건축 빼고 다 한다는 이상한 건축가. 안녕하세요. 건축 빼고 다 하는 건축가 권정우입니다. 네, 현대극장에 기억나십니까? 그 초록색 외벽 타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 현대극장의 외벽 타일입니다. 네. 네, 지금은 뭐 네, 형태적으로 물건은 없어서 장소만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그게 있었다라는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현장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지금은 다 이제 폐기물로 간 거 아니? 거의 다 쓰레기로 폐기물 처리가 돼 있으니까. 뭐 잘 인디아나 존스처럼 발굴하면은 아마 한두 개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도 누군가한테는 별로 쓸모 없는 물건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옛날에 현대극장에 있던 자리다. 이것도 중요한 자원 자산이 될 수도 있죠. 하루아침에 싹 철거돼서 없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금 사라지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건축이고 어떤 게 더 좋은 도시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장소나 기억들이 살아있는 곳, 그런 곳이 더 좋은 건축이고 좋은 도시가 아닐까, 뭐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자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이제 파악해보는 뭐 일종의 취미 같은 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기준으로 자기 생활 패턴을 이어갔을까? 제주에서 보시면 조수간만의 차, 약간 물, 그리고 달, 이런 것들이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였고, 그거에 따라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움직였던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건축적으로, 인면으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시간의 움직임을 인면으로 한번 보여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에 이 건물의 인면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늘 보고 왔던 건물이고요. 외부에서 보시면 특징적으로 이렇게 다락이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안의 모습을 뭐 볼 수는 없었죠. 원래는 이렇게 천장이 다 가려져 있어서 살림집으로 쓰이고 있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죠. 그래서 건축가로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천장을 다 뜯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예. 일반인의 관점으로 이제 이곳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보시면 오래되고 낡고 허름하고 그래서 새로 철거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새로 짓겠다는 보통 사람들의 관점이 있는데요. 건축가가 와서 봤을 때는 이런 게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설동산의 어떤 길의 역사들이 건축물로 이렇게 좀 풍경이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옛 정치, 옛 그 골목길의 풍경들은 거의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예전 지형 그대로 얹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벽이잖아요. 절벽. 예전에 그러니까 절벽 상태에서 산지천을 바라보고 풍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위치를 뭐 와서 보시면 지금은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옛날 뭐 조선시대 때 제주 성이 있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성 안이 한눈에 다 보이고 앞에 산지천이 이제 흐르고 저 부두가 쪽으로는 배들이 이렇게 들어온 모습들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안에가 다 이제 절벽, 기암 절벽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지나다니면서 전혀 그 흔적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절벽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었다라는 거죠. 네. 나의 시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살던 사람이거나 내가 집주인이었으면 어떤 동선이 있고 뭐가 보이고 이런 풍경들 뭐 이런 것들을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 시선들 경험들을 다시 한번 방문한 사람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디자인 그런 건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구조 방식은 어디가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거나 새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공간이 아이들이나 교육적으로 더 좋은 공간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충분히 이것처럼 덧대서 뭐 고쳐가지고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 진짜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좋은 공간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제가 제주 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을 설계를 했는데 공간 자체 디자인의 어떤 성과도 있지만 그 학교에 다니던 사람들의 자부심은 아마 제주도 최고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잊혀졌는데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다시 옛 명성 그 자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업이 아닌가, 그게 또 건축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리움이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통기타 가수 배재혁입니다. 통기타가 이제 그냥 제 삶의 일부분, 삶 자체가 되어버렸네요. 우리 통기타는 또 가슴에 이렇게 안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 울림이 고스란히 몸으로 전달되는 그런 악기라서 늘 뭐 안고 살면서 평생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1집 음반 타이틀곡인데 그리움이라는 곡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사에 왜 자꾸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냐고, 잡아야지 하는데, 그 피천등님의 숲이 중에 눈물이라는 부분을 보면 간다 간다 하기에 가라 해놓고 가나 아니가나 이렇게 문틈으로 내어다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반응법이죠. 가지 말라는 말인데 갈 테면 가봐라 라는 우리 피천등님의 시를 좀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많이 알려진 가수는 아니지만 그리움이라는 곡을 발표를 하고 나서 요즘 통기타 배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요즘은 뭐 SNS를 통해서 야, 그 노래 누구 노래냐, 악보 좀 달라 하면서 그분들끼리 소통하면서 이제 그리움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 활동하면서 개인 콘서트를 했을 때 또 많이들 찾아주셔서 만석을 채워주시고 그럴 때 너무 행복합니다. 잊지 못할 여인아.
전 1월 1일 그 추운 새벽 2시에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난 우리 유기견 뽁뽁이. 뽁뽁이 좀 너무 착해요. 너무 귀엽고 많은 분들한테 또 사랑받고 있고. 우리 뽁뽁이를 위해서 만든 노래고, 그냥 가사만 들으시면, 뽁뽁이를 모르고 들으시면 그냥 사람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데 뽁뽁이라고 느끼시고 들으시면 아, 우리 강아지 이야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런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잠잘 때 보면 숨소리 새록새록 날 때, 그때 저는 너무 막 그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기분 안 좋았던 일들도 다 잊혀지고. 뽁뽁이도 그렇지 않을까? 아빠 숨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숨소리를 들으면 행복하오라는 느낌으로 만든 노래가 숨결이라고. 곁에 갈 수 있도록 오늘 난 그대 품에 안겨 당신을 바라볼게요. 아직 제가 음원으로는 발표하지 않은 곡인데 우리 또 팬들께서 막 커버도 해주시고 그런 곡입니다. 버림받은 아픈 상처를 감싸주고 서로의 숨결을 들으며 행복하오. 나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로 힘들었던 많은 시간들을 잊게 하고 버림받은 아픈 상처를 감싸주고 서로의 숨결을 들으며 행복하오. 서로의 숨결을 들으며 행복하오. 서로의 숨결을 들으며 행복하오. 과거는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면서 음악을 배우면서 수많은 노래들을 찾아 듣고 음악 여행을 하던 여행자의 시대. 현재는 1집 음반 그리움 봄 같은 노래를 발표하면서 콘서트도 하고 공연도 많이 하면서 그런 창작의 시대. 미래는 방송 그리고 콘서트 다른 매체를 통해서 팬들과 많이 좀 자주 만나는 그런 소통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곳으로 멀리로 떠나가는가 눈물만 나는. 날
날씨가 알고 싶으면 몇 번? 113? 간첩신고지. 아. 간첩신고는 113. 영어로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줘요. 오케이. My name is... 이게 맞아요? 야, 필리핀에서 My name is를 배워왔다고, 2년 동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아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아빠와 딸. 아빠와 딸이 함께 보는 옛날 TV. 딸과 함께 콘텐츠 지연되기. 딸과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빠랑요? 어. 각자 앉아서 각자 다른 게임하고. 딸과 함께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같이 여행 가고 싶죠. 아, 여행은 안 갔습니다. 같이 하자고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영화도 보러 가자고 했고 볼링도 치러 갔었고 당구도 치자고 했는데 아빠가 당구 자기 못 친다고 안 가죠. 딸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네. 맨날 피곤하다고. 사실 아빠는 늘 피곤해. 오늘 또 딸과 함께 텔레비 한번 봅시다. 네. 어떤 거 골라볼까요? 어떤 게 보고 싶을지. 지금쯤이면 알겠지. 내가 뭘 고르든. 어차피 자기들 살고 싶은 것들 텐데 뭐. 뉴스 볼까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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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예 단단히 묶여져 있던 번호부책을 뜯어가 버렸습니다. 훼손된 카드와 동전을 억지로 넣어서 전화를 고장내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꺼운 종이 상자를 잘라 공중전화 카드 규격으로 만들어 넣어 전화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책받침을 잘라서 공중전화에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부러진 카드도 억지로 집어넣었고 증권 투자를 하는 카드도 전화기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런 거를 집어넣었다고? 저게 공중전화 박스에서 사용했었던 전화카드라는 게 있는데 알아요? 아니요. 공중전화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요즘에는 없죠, 거의. 예전에는 동전으로만 하는 것만 봤지 카드로는. 아빠는 알잖아요. 공중전화 카드에 옛날에 엑스포 때 그 꿈돌이 이렇게 꿈돌이 카드 기념으로 이런 것도 있었고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공중카드로 전화해서 여자친구한테 때 전화 이렇게 해서 혜원이 엄마? 아니죠. 옛날이니까 옛날이니까 혜원이 엄마를 만나기 전이니까 전화를 해서 그쪽이 부모님이 푹 끊고 더 길게 얘기하지 말지. 그 2,000원짜리 있었고 3,000원짜리 있었고 5,000원짜리 만원짜리 만원짜리도 있었어요. 예. 요거 답례로도 많이 했어. 선물로 많이 했었어요. 무슨 축하할 일이나 뭐 이럴 맞아요. 때도 그리고 노래도 있었잖아요. 전화카드란 노래.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땐 언제라도 내 손에 꼭 쥐어준 너의 전화카드 한 장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때 20원이었구나. 그치 20원. 20원 할 때. 그 가사 있지. 디디디 디디디 장거리 장거리 시위잖아. 아, 디디디디 있어. 우리 또 혜원이 또 왕따라고 있네. 모르는 얘기만. 자기들끼리 또 불러놓고 옛날 TV 본다면서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 이게 지금 소통하자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사실은? 아빠 때는 이랬다우. 이런 적도 있었다우. 모으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수집하는 사람. 맞아. 공중카드 네? 수집했었어요. 다 쓴 것들 모으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왜 고장 내는 거예요, 저거? 몰래는 넣어야 되는데 저거 그냥 안 쓰려고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고장이 났다. 뭐 이런 뉴스인 것 같은데. 지난 1896년 우리나라에 처음 전화가 도입됐을 무렵 전화 교환 업무는 남자 교환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화 발달로 공전식으로 바뀐 6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화 교환 업무가 여성 독점 시대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62년 이후 33년 만에 남자 교환원이 등장했습니다. 모두 6명의 남자 교환원이 지난 1일부터 교환 업무에 투입돼서 대전 번호 안내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이들 남자 교환원들은 신세대답게 활달하고 당당하면서도 직업의식이 뚜렷했습니다. 집에도 있었고 공중전화 박스에도 전화번호 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 책이 있었고 그거를 또 우리 모를 때는 몇 번에다가? 114. 114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아, 114가 있었다. 식당에 전화할 때 예를 들면. 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 인터넷 찾아보지. 그때는 114에 전화해가지고, 뭐, 테레비 다방이 어디예요? 몇 번이에요? 하면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맞아요. 번호를 알려줬어요. 날씨가 알고 싶으면 몇 번? 113? 113은 간첩신고지. 간첩신고는 113. 설마 남자가 들어올까 하고 의아했거든요. 근데 막상 남자분들이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니까요. 종전보다 좀 신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기분 좋은 목소리네요. 아, 예, 또 안내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치, 목소리 자체 톤이 맞아, 느낌이 다르네요. 그치. 여보세요? 네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저 딸과 함께 테레비 다방 연락처가 어떻게 되나요? 네, 문의하신 고객 번호는 042...
여자가 해야 될 일, 남자가 해야 될 일? 구분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이런 삼성문학계에서 국어과 평가 시험을 학생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중간식 평가로 개와 돼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하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개와 돼지의 같은 점, 다른 점이 뭐예요?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 집 방 안에서 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집 밖에서 기르느냐 뭐 요거 요즘 있을... 돼지 집에서 그래 애완돼지 있다 맞나? 그 당시에 그럼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개와 돼지는 같은 동물이고요 소중한 생명이 있다는 점이라고 썼고요 다른 점은 개는 사람의 이로운 점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 돼지는 조금 사람에게 이로운 점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혜원이는 자격증 지금 뭐 있어요? 자격증 뭐 준비하는 거라던가 요즘 대학생들은 뭐 자격증, 필수 자격증 이런 거 있나요? 필수 자격증은 없는 거 같고 엑셀이 있으면 좋죠. 네, 첫 차가 엑셀이었는데 저는 이제 언어 관련해서, 외국어 관련해서 자격증을 입은 안 떨어지는데 자격증만 소유하고 일본어도 있고 네. 또 가야금 중국 자격증도 있고 가야금도 있고 네. 실전에서 또 약해서 이게 문제구나. 주입식 교육 그치, 뭐 이런 거. 예전에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였으면 모를 때 다 번호 찍었었잖아.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연필도 많이 돌렸고. 아 여기 해가지고 1번으로 그냥 쭉 가거나 다섯 개만 맞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하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가 100% 정답이다 생각한 것들을 제외시키고 번호가 없는 것들 그걸로 이제 쭉 밀어가. 아 골고루 좀 몰지 않았겠니? 내가 정확히 이거 네 개가 맞아. 1번은 정답이 맞아. 그럼 1번을 제외시킨? 그 성공률이 어땠어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 머리 쓴다고 썼는데 보통 OMR 카드에다가 컴퓨터 사인펜으로 그치? 하니까 하트들이 아 이렇게 그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야 근데 하트를 그렸다면 거의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또 똑똑해야 돼 하트 그리려면. 정답 맞는 경우들도 있었나요? 아니 좀 다 피해가지고. 그 논술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이렇게 주관식 길게 써야 되는 거는 교수님한테 죄송해요 편지를 쓰잖아요. 다음에는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점 안 해도 되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쓰는 게 더 당신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니까 아빠 이제 목탄다 목타. My name is 목소리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들을 동원해서. 행운의 다이얼 추첨에 당첨됐다며 부가세나 소정의 수수료만 내라고 한 뒤에 물건을 배달하고 물건값을 모두 요구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대전시 소구 괴정동에 사는 김모 씨는 전화 추첨에 당첨돼 16만 원 상당의 백과사전을 주겠다며 부가세 16,000원만 내라는 도서 판매업체의 강요를 물리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또 대전시 오류동에 사는 김모 씨도 정수기 판매업체에서 다이얼 추첨에 김 씨가 당첨돼 20만 원대의 정수기를 보내겠다고 해놓고 후에 45,000 원을 요구해서 제품 인수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책 같은 거 판매하는 거였는데 전집 이런 것도 있고 이 문제집을 뭐 한 것만 내라. 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지로용지로 뭐 40만 원 막 이렇게 그랬던 거. 제 경험이 아니라 옆집 사람이 친구가 그랬다. 아, 친구가 내가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그래요. 요즘에는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누구한테나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전화를. 나한테도 왔었다. 저도 왔었어요. 뭐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뭐 이걸로 뭐 보내줄 수 있냐, 돈 좀 보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전화번호로 추첨되었다면서 물품을 약간의 수수료로 주겠다 또는 무료로 주겠다고 전화가 왔을 때에는 그냥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처 방법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끊어버린다. 최명 방법이네요. 당연. 안녕하십니까. 왕호 전축국전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느냐 죠. 우후 풍문으로 들었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노래인데요. 그렇다면 이 노래의 원곡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197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 함중화 씨입니다. 함중화. 많은 곡을 히트시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수많은 명곡 중에서 오늘 함께 들어볼 노래는 함중아 씨의 데뷔곡이자 그가 직접 작곡한 안개 속의 두 그림자입니다. 들어보실까요? 1978년에 나온 곡, 데뷔하자마자 대히트를 했죠.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한 가로등 아래. 나이트에서 이 음악이 울려 퍼지면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이트에서 아주 밤 무대에서 함중아 씨는 아주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보이스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약간 코소리 하면서도 아주 그 특이한 음색을 갖고 있고, 특히 곡도 잘 쓰고 기타도 뭐 아주 명연주자였는데, 함중아는 1952년생이니까 지금 살았다면은 뭐 이제 이런 되죠. 그런데 재작년 12월에 돌아가셨으니까 6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명은 함종규입니다. 원래 울산 태생이고요. 7남매 중에서 막내로 출생했고, 혼혈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외모로 인해서 형인 함정필과 함께 희망원에 한때 보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함중아의 꿈은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래서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신중현 밑에서 음악을 본격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 함중아는 아버지가 프랑스계인 혼혈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혼혈아들로 구성된 신중현과 골든 그레이프스라는 그런 그 그룹을 만들어서 최초의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데, 혼혈이 아닌데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네. 계속 혼혈인 척 했다는 게 진짜 왜 웃서는 같네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고 아버지가 그 뭐 프랑스계 뭐 혼혈이었다 해서 그랬을 것이다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정확하게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생긴 거는 정말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얼굴이 창백하게 생겼거든. 아주 밤 무대에서 그 무대에 서면은요 그 조명 받고 하면은 뭐 더 좋게 뽀얗겠습니다만은 아주 원래 또 이 창백하고 하얀 얼굴이에요 양반이.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뭐 좀 이렇게 이국적으로 생겼고 그래서 혼혈이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신중현과 골든 그레이프스는 뒤에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윤수일과 솜사탕으로 또 한 그룹은 함중화와 양키즈로 나누어졌는데 이 곡 들으면서 윤수일 씨 곡이랑 좀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고향도 울산으로 갔고 그렇죠. 활동도 같이 했네요. 그 칼라도 비슷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그래서 원래 같이 신중현 밑에서 다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윤수일은 지금도 건강하게 음악 활동하고 있는데 함중화는 원래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폐가 안 좋아서 폐암으로 부산에서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11월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분의 노래가 그 트롯 고고라고도 하고 트롯 락이라고도 하거든요. 특히 그 분야에서는 아마 함중화 씨가 상당한 그런 위치를 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리스트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바로 가왕 조용필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함중화와 양키스가 밤무대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조용필과 한 달간 같은 무대에서 활동을 했는데 조용필이가 노래를 뭐 잘하지 않습니까? 열화 같은 박수와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기타를 하지만은 나도 노래를 한번 불러야겠다. 그래서 조용필의 노래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가수가 되겠다고 해서 가수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서른비 씨의 자료 신청해놨는데 1981년 그 10대 가수 네. 가요제에서 네. 조용필이랑 같이 연주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드럼의 김만수, 홀스 기타의 함중화 조용필, 베이스의 윤수일, 그리고 올겐의 전영록 이렇게 네. 다섯 분이 화려하게 꾸며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샹하이 트위스트 시작해주세요. 친했겠죠. 조용필보다는 나이는 우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조용필이한테 노래를 배웠다. 조용필이가 어찌 보면 그 함중화의 뭐라 올까요? 어떤 그런 우상? 함중화와 양키즈는 1978년 안개 속의 두 그림자로 정식 데뷔를 했는데 대마초 파동이라는 좋지 못한 그런 그 분위기로 상당히 가요계가 경직되어 있었는데 어떤 그 새로운 활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내게도 사랑이 풍문으로 들어서 그 사이에 뜬 소문 카스바의 여인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예, 선배님 풍문으로 들어서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게 다른 가수의 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인트로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진짜 시대를 앞서간 곡이다. 그렇죠. 네, 네. 정수라는 함중화가 발굴한 가수다.
해바다의 밀물이 철썩 얼고 먼 길 다녀온 파도가 시퍼런 한숨을 토해내자 갈대숲이 화답한다. 형님 어서 오시오. 고개를 수그리니 파도 또한 반가라고. 인자 그만 가봐야겠네. 썰물이 빠지는 구나 그제야 바다에 본 모습이 드러난다. 수만 평 갯벌 위에 물새들이 오종종종한 팔도장을 찍어가도 행주 치마 질끈 동여매 나낙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홈이 들어 조개 캐는 손길만 분주하다네. 율티마을 갯벌 박사 이상일 어촌계장입니다. 모수 조개를 엄청나게 생산되는 그 곳이고 개원들이 22여 명이 나가면 잘 캐는 사람은 20kg짜리 한 망을 3망, 4망 캐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때만 좋으면. 그러면 한 망에 보통 6만 원에 그래야 되는데 어촌계원의 소득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엄마? 이것이 뭔 소리요? 전통요리 연구가 이상희님입니다. 간단하게 마늘, 뭐 잔파 이렇게 얹어갖고 조개국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본연의 맛이 시원하고 본연의 국물이 맛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도 지금 해먹는 방법하고 거진 동일했을 겁니다. 아마 조개탕은. 바다가 통째로 든 와각탕을 마주하니 탁주 한 사발 생각이 절로 나는구나. 그 시기 곤치 한 마리만 구워주시면 안 될까나이? 아 왜? 그 푸르스름한 곤치 아시지요? 이 주둥이가 새 부리처럼 길고 뾰족한 그거 말이요. 곤치는 코끼리 코 같은 물고기, 상비어다. 이곳 사람들은 곤치라 부른다. 몸이 가늘고 길며 옥빛을 띠고 끝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주둥이가 있다. 율티마을 토박이 이철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꽁치만 알았습니다. 꽁치. 그 다음에 이제 꽁치처럼 생긴 꼬지. 꼬지라고도 고기가 있습니다. 꽁치는 몸이 길고 꼬지는 좀 짧고 통통합니다. 큰 꽁치가 하나 더 있는데 항달치. 또 꽁치처럼 생겼는데 크기 아주 큽니다. 입이 아주 더 날카롭고. 근데 여기서 나는 꽁치는 밑에 줄이 길고 줄이 짧은 그 꽁치가 제일 많고 해. 그게 학꽁치입니다. 혹시 안반이라고 들어보셨는가? 안반, 이 갯벌에 산다든지. 안반어는 길이가 1촌 정도 되는 작은 물고기다. 이곳 사람들은 물길이 굽이치는 곳을 안반이라고 부르는데 잔잔한 물구비가 빙 돌아간다는 말이다. 이 물고기는 뱃속에 모래가 많아 먹기에는 마땅치가 않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물고기 박사 이철수님입니다. 안반어를 한 거 보니까 똥꾸가 맞기는 맞습니다. 똥꾸가 돌밭에만 붙어 삽니다. 똥꾸는 어릴 때부터 똥꾸입니다. 똥꾸. 하여튼 머리는 좀 뭉퉁하고 앞 이마가 반들반들하고 다 커봐야 한 10cm밖에 안 되고 끔습니다. 네? 고기 이름이 뭐라고요? 참, 그 물고기 이름도 참말로. 아, 김례 선비도 책에다가 뭐라고 쓰기는 써야겠는디. 이 점잖은 체면에 똥꾸라고 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얼마나 머리를 싸맸을까이. 지역문학 총서연구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김례는 토박이들이 말하는 그 물고기 명칭을 끌어가서 쓰게 됩니다. 한자를 옮기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한자로
발음대로 소리로 해서 음을 갖고 오느냐, 아니면 그 뜻을 갖고 와갖고 분차를 하느냐, 차차 보기를 다 써놨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감성돔, 감싱이라고 하죠. 이것을 감송, 정갱이를 매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농어 새끼를 까지맥이라고 하는데 김녀는 가달맞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양 사람 귀에는 이곳 토박이들이 쓰는 말도 뭐 반은 들리고 반은 흘리고, 응? 더구나 물고기 이름은 무슨 계보가 있기려나 이리저리 궁리를 해봤겠지. 사투리하고 비슷한 한자음을 찾아서 글자를 붙여보니 호호 제법 그럴싸한디. 그리하여 물고기 장면가가 나셨으니 아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물고기 집안끼리 사돈도 한번 맺어줘 볼까? 석수 사돈은 석수어, 즉 조기와 비슷한데 조금 작다. 꼬리가 뾰족한 편이고 옅은 홍색을 띈다. 구워 먹으면 맛이 조기와 같고 말리면 조금 매워진다. 방언에 아내의 아버지와 남편의 아버지 관계를 사돈이라고 한다. 가만히 있어 보자. 이 조기를 먹다 보면은 머리에 흰 돌이 나온다고 돌 석자를 붙여서 석수어라 하는디. 이 물고기도 조기 비슷한 맛이 난다 해서 이름이 석수 사돈이랴. 그 비싼 조기하고는 사돈의 8촌쯤 되는 물고기다 뭐 이 소린가? 헤따 족보가 복잡한디 골치가 아주 지끈지끈하네. 증얼, 즉 정얼이는 색이 푸르고 머리가 작다. 이곳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증울이라고 부른다. 증증울울이란 말은 덥고 답답해서 머리가 아프다는 뜻이다. 토박이들은 이 물고기가 습한 풍토병과 연관 있다고 여겨 정어리가 많이 잡히면 반드시 장려병이 생긴다고 한다. 고전어보연구 국립수산과학원 서영상 박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을인데 그때 당시에 정울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한자를 보니까 이게 덥고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 좀 이렇게 빨리 상했던 모양인지 그거 먹으면 뭐 이렇게 머리 아프고 열난다는 그런 물고기다라고 해서 정울이라고 해서 정을이에 가까운 발음을 한자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정얼이 상한 것을 먹고 나면은 머리가 아픈 게 이것이 증울이다. 증울하다가 정얼이가 됐다는 건디. 정얼이의 몸의 특징을 보면은 척선에 점이 정확하게 7개 내외로 등간격으로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마치 그 당시에 무기를 재는 저울과 같다고 보고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경상도 방언에 정얼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기를 다는 저울을 경상도 사람이 정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울 같은 물고기 해서 이것이 정얼이가 되지 않았나. 그게요. 이 박사님 말씀은 무게재는 저울이 정울인께 물고기 이름도 정얼이. 아 나도 이제 모르겠어. 아,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 들으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우회별곡 저자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김녀는 우회의 특별한 물고기 계보다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는 진짜 수수께끼 같은 그런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세 사람들이 뭔가 찾아내고 수수께끼를 풀듯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옛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많은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네, 관심을 가져보자, 애정을 가지자. 오메 수수께끼 풀다가 날 새겄네, 날 새겄어.
탁주나 한 사발 걸치고 갈라다가 이름 풀이 하다 보니 입도 호심심하고 안주 삼아 말자나 한 주먹 줘 보시던가? 뭐? 말자어를 모른다고? 헤헤, 물고기 중에서도 최고 말단이지만서도 그래도 뻗어있는 생선 이 말자가 무엇이냐. 헤헤, 나도 수수께끼요 한번 풀어보시오.